13일 현지 시간 베트남 증시는 보합권에 머물렀다. 이날 호치민 거래소 호지에서 BN 지수는 전날보다 0.34포인트 0.03% 움직임 1186. 95의 장을 마감했다. 이날 BN 지수는 전날 대비 1.88포인트 내린 1184.73로 장 문을 열었다. 개장 이후 30분 만에 차익 실현 압력에 48포인트 빠진 1180.25까지 떨어졌다. 다만 매도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원활히 흡수하며 오전 10시 25분경에 BN 지수는 1185.68포인트였으나 오전 들어가면서 1184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1186. 95의 거래를 마쳤다. 베트남의 경제 전문 및 체카페 케페이프는 최근 시장에 마땅한 호재가 없어 장세는 계속 횡보로 움직였다면서 또 외국인 투자자의 연속 순매 도세는 시장 상승폭을 견제했다고 진단했다. 이날 호지민 거래소의 거래액은 15조 2,970억 동, 약 7,449억 원으로 집계됐다. 535개 종목은 올랐고 292개 종목은 하락했다. 같은 날 호지민 거래소와 하노이 증권거래소 HNX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반 연속 순매도했다. 호지에서는 9거래일 순매도했고 순매도 규모는 4,700억 동이었다. 순매도 규모가 가장 큰 종목은 비나미크, BNM, BND뱅크, CTG 등이었다. 반면 HNX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는 70억 동에 도착한 바우비엔증권, BBS, 비코스톤, BCS 등은 가장 많이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고무제품 -0.74%, 헬스케어 -0.49%, 광산업 -0.37%, 식음료 -0.32%, 보험 -0.32% 등은 약세를 보였고 건설 2.45%, 상담 서비스 2.36%, 숙박 외식 2.33% 등은 강세를 기록했다. 특히 기타 금융 활동 4.2%, 해산물 가구 3.98% 등의 업종 주가 상승률이 가장 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BND뱅크 2.58%, 한톡그룹 0.21%, 테크노뱅크 0.12% 등은 상승했고, 페트로베트남가스 0.0%는 변동이 없었다. 나머지 6개의 종목들은 전부 하락했다. 그중 빔그룹 -1.2%, 비농 -1.26%, 고무공업그룹 -1% 등은 1%대로 가장 많이 내렸다. 한편 하노이 증권거래소의 HNX 지수 중 소형주는 16포인트 2.48% 뛴 254.1으로 당을 마쳤다. 비상장 종목으로 구성된 업컴 지수는 0.64포인트 0.83% 상승한 78.1을 기록했다.